이번에는 오랫동안 방치해 누렇게 변색된 옷, 그리고 오래되어 변색된 와이셔츠의 목 부분을 세탁해볼까요? 준비물은 표백제와 중성세제, 과선화수소수, 탄산수소 나트륨, 마지막으로 구연산까지 준비합니다. 아유, 고생하시네요, 오늘. 아니에요. 네. 네. 아, 예, 이 정도. 됐나요? 예, 예. 네. 예, 이 정도에, 이게 장갑 끼고, 네. 와, 아유, 뜨뜻하다, 따뜻하다. 이 정도면은 네. 40도에서 한 48도 정도 나올 거예요. 먼저 표백에 사용할 표백 세제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종이컵 반 정도 세제를 넣을게요. 세제를 계량할 때 이용하는 종이컵. 먼저 표백제를 반컵 정도 물에 풀고요. 탄산수소 나트륨도 같은 분량을 넣습니다. 산소 발생을 이렇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이 소다도 반을 쓸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고요. 여기다가 과산화수소수를 표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산화수소수도 종이컵으로 4분의 1 분량 넣고 중성세제도 종이컵으로 4분의 1 분량을 넣어줍니다. 세제가 물속에서 잘 섞이게 저어주고요. 이 부분 지금 기억하고 계셔요? 네. 요거를 누렇게 변색된 티셔츠와 와이셔츠를 직접 만든 표백 세제에 담그는데요. 그러면 거품이 더 막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옷이나 이렇게 표백해도 될까요? 검정이라든지 빨강, 네. 파랑 이런 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원색은 색상이 짙은 거. 원색은 넣으시면 안 되고 파스텔 계열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시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네. 이런 표백은 네. 길게 두면 안 돼요. 20분 이내로 해버려야 돼요. 이대로 20분간 담가두고 중간중간 세제가 곳곳에 잘 스며들도록 주물러줍니다. 얼룩이 충분히 빠졌으면 30도의 미지근한 물에 옷을 헹구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표백제를 중화시켜줄 구연산. 네. 티스푼으로 네. 이렇게 한 숟갈 정도를 네. 이 정도를 표백 후 얼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구연산으로 중화를 시키는 건데요. 탈수를 하면 이제 그리고 건조를 시키기 전 세탁기를 이용해 탈수합니다. 세탁기에 소량의 옷만 넣었을 때는 시간 조절을 해주고요. 다 됐어요? 네. 어, 어때요? 단백질대가 쌓여 누렇게 변색됐던 와이셔츠. 이제야 원래 색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얼룩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한 셔츠도 새하얗게 변신 완료! 이제 옷을 널어야겠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널어주기만 하면 끝! 이번에는 요즘 인기 많은 아웃도어 의류. 비싼 가격에 세탁하기 부담된다고요? 그래서 물에 2%라고 그랬어요. 네, 물량에. 수건만. 예, 물량에 2%. 아웃도어 의류 세탁 시 세제 선택이 중요한데요. 칫솔로 이용해서 못 쓰는 칫솔 많잖아요. 네. 그럼 칫솔로 여기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아웃도어 의류는 중성 세제로 때가 많이 묻은 부위는 칫솔을 이용해 전처리를 꼼꼼히 해주고요. 이런 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제를 푼 물에 옷 전체를 담가서 불립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네. 양쪽 손을 보면 거칠거칠한데 네. 거칠거칠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고무장갑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이용해 아웃도어의 때를 문지르는데요. 손도 보호하고 때도 빼고 일석이조죠. 먼저 때가 많이 묻은 부분을 문질러준 후에 전체적으로 조무르는데요. 이렇게 10분간 손 세탁 후 헹굴 차례. 30도 정도의 흐르는 물에 잘 헹궈줍니다. 네. 탈수가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탈수를 하는데요. 아웃도어는 바로 탈수를 하지 않고 세탁망에 넣어 탈수해야 합니다. 바로 탈수를 시키면 기능성 옷의 성질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때가 묻어있던 목 부분이 깨끗해졌는데요.
세탁하기 어려워 보였던 아웃도어 의류도 빨래 끝! 고수를 방으로 이끄는 의류의 힘, 이번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이 바지는 네. 면바지인데요. 네. 이 바지가 굉장히 저한테 체형도 맞고 해서 좋은데 아끼시는 바지군요. 네, 이 바지가 무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 입다 보면 모양이 변형되는 옷들이 있죠? 아니, 세타예요. 이거 라운드 세타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목이 늘어났어요. 네. 세타여서 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잘못 세탁해 망가진 의류. 이런 옷들도 복원이 가능할까요? 면 스판이에요. 네. 탄성이 저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네. 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뒤집어서 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하려면 네. 조금 돈이 조금 들어가요. 몰라도. 아, 네. 네. 아, 네. 고수의 비법은 바로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풀. 물풀의 끈적한 성분이 옷감을 처음 상태로 돌려준다는데요. 정말 가능할까요? 무릎, 여기를 다릴 거잖아요. 네. 무릎 밑에다가 수건을 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데워줄 수 있는. 먼저 수건을 넣어 평평하게 만들고요. 이때 이제 풀무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처럼 너무 많이 뿌리면 이제 이게 끈적끈적거려요. 이렇게 안개처럼. 수분만 줘도 얘들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다리미를 한다 하면 늘어났던 게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헤어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 헤어 스프레이. 네, 우리가 머리, 모발 이게 모양 잡을 때 쓰는 이 뿌리는 헤어 스프레이로 그 부분에 물을 묻혀주고 살짝 한번 뿌려준 다음에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근데 너무 많이 쓰면 또 뻣뻣해지니까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풀 섞은 물을 뿌린 후에 다리미로 다리는데요. 정말 늘어난 옷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새로 산 바지처럼 빳빳해진 바지의 무릎 부위. 물풀의 힘 대단한데요. 면바지가 아닌 다른 바지도 이렇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청바지 같은 거에 무릎 나온 거에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면바지잖아요. 네. 청바지도 가능하고요. 네, 네. 또 이런 셔츠 같은 거 아, 이런 것도 네. 이거 같이 헹굴 때 넣으세요. 그러면 네, 네. 섬유가 이렇게 탱탱해져요. 아, 네. 다림질하면 다림질도 잘 먹고 네, 네. 다른 곳에도 활용이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집에 한두 벌은 있는 늘어난 니트. 오래 입으면 목 부위와 소매가 벌어지죠. 이 니트도 물풀과 다리미를 이용하는데요. 아, 그거 진짜 아까 이거 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목이 늘어났고. 이거 목이 늘어났다 그랬죠. 네. 네. 이것도 우선 물풀을 섞은 물을 충분히 뿌리고 손으로 니트의 결을 잡아주는데요. 결을 이렇게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기만 해도 이 형태는 다 돌아와요. 늘어난 부분의 모양을 잡아 다리미로 살살 눌러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모양을 잡은 그대로 니트가 복원되는데요.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죠? 니트로 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꼬임이 늘어나요. 늘어난 소매 부분도 물풀 물을 뿌려 같은 방법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결 따라 이거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줘가지고 네. 스팀을 쏘이면 네. 원래대로 이렇게 돼요. 모양을 잡은 후 다리미에 뜨거운 열을 살살 쏘여주는데요. 1분도 채 안 돼서 니트가 원래대로 복원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원리가 간단한 거잖아요. 확실히 눈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쭈글쭈글 늘어났던 니트의 소매도 금세 새우처럼 탄성이 생겼는데요. 한눈에 봐도 많이 줄어든 니트의 소매 1cm나 줄었습니다. 주름이 복원돼 새우처럼 보이죠? 늘어났던 목 부위도 가지런해졌네요.